그때 그 날씨 윤유라입니다. 포근한 수요일입니다. 설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지금쯤이면 좀 분주하게 움직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설 차례상을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으로 차리게 되면 대형마트보다 비용을 20% 정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오늘 그때 그 날씨는요. 1996년으로 한번 가볼게요. 날씨부터 함께 보시죠. 제목은 한풀 꺾인 동장군 13일께 눈비라고 나와 있어요. 96년도는 무척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었나 봅니다. 저희도 주초반에 한파가 기승을 부렸다가 지금은 다시 평온한 날씨 되찾았는데요. 이렇게 날이 반짝 춥다가 좀 풀리게 되면 감기 환자가 또 급증해요. 저희 사무실에도 어제부터 유난히 콜록콜록하는 그 기침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체온 관리 잘 해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겨울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96년도 오늘자 신문에도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소식이 가득했습니다. 하나하나 같이 살펴봐야겠죠? 자, 제목은 설 준비 바쁜 걸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정말 빼곡하게 사람들로 꽉 차 있는 모습이죠. 이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서울의 남대문 시장입니다. 96년도 오늘은요, 우리처럼 설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붐볐네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곳은 어땠을까요? 네, 이곳은 제목이 졸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이 졸업 시즌이죠.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학생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양천여고의 학생들인데요. 이렇게 막 꽃다발도 던지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인데, 저는 사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이제 헤어지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 슬퍼서 막 부둥켜 안고 펑펑 울다가 졸업식이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사진마다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있어서 지금도 당시 사진은 아무도 볼 수 없게 책상 깊은 곳에 숨겨뒀습니다. 아무튼 그때 생각이 좀 나네요. 네, 또 다른 사진 한 장 같이 살펴볼게요. 네, 제목이요. 심상치 않습니다. 도서관이 UFO라고 나와 있는데 96년에는 UFO가 목격이 됐나 봅니다. 여기 사진을 좀 자세하게 보면은 책을 펴자 미래를 열자라고 쓰인 곳이 도서관 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 위로 이렇게 하얀색 점선으로 동그라미 안에 이 희미한 물체가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물체가 바로 UFO라고 합니다. 정체가 정말 무엇이었을지 궁금한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UFO나 외계 생명체에 대한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고 있죠. 그동안 언론에 공개됐던 자료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같이 좀 잠깐 볼까요? 네, 참 익숙한 사진들 중에 하나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외계인 추정 모습입니다. 여기 오른쪽 사진 보시면 칠레에서 발견된 초미니 외계인 추정 사진인데요. 몸 길이가요 7.2cm이고 발견 당시 8일간 살아있었지만 죽은 뒤에 미라가 됐다고 전해지고 있네요. 칠레와 스페인 연구소에서 생물체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는데 외계인인지 불확실하다면서 판정을 보류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뭐 당연한 결과겠죠. 네, 다음 사진도 한번 넘겨볼게요. 자, 이 사진들은요, 세계 곳곳에서 목격됐다는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 서클 사진인데요. 들판 한가운데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농작물이 널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형 자국 주위에는 어떤 종류의 흔적도 없다고 알려져 있고 또 이렇게 예술작품과 같은 아름다운 조형미까지 갖추고 있는 게 많죠. 일부 UFO가 목격되는 장소에서 서클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미스터리 서클이 외계의 메시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진실은 뭐 저 너머에 있겠죠. 뭐 제가 감히 외계 생명체가 있다 없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순수한 마음으로는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다른 별의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왠지 좀 가슴 설레고 다가올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드네요. 인기리에 종영된 그 드라마에서처럼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생명체라면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그때 그 날씨 윤유라였습니다.